안녕하세요. 오늘 초보 도시농부 만덕지기입니다. 오늘은 4월 18일 화요일이거든요. 날씨가 많이 흐립니다. 지금 어린이들이 좋아할 지금 허브 옷을 신고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포랑은 허브 종류를 10가지 정도 심었거든요. 다음은 오늘 심은 허브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허브는 바질이랍니다. 바질. 바질을 심었고, 바로 옆에는 레몬밤이랍니다. 레몬밤. 이름이 레몬밤이라거든요. 그 옆에는 스피아민트. 여기는 라벤더. 요거는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라벤더. 여기는 이름이 백리향이랍니다. 백리향. 향기가 백리까지 가겠죠? 그 옆에는 파인애플 민트라고 하네요. 처음 들어봅니다. 파인애플 민트. 바로 옆에는 로즈 허브. 이건 좀 들어본 것 같아요. 다음은 애플 민트. 애플 민트랍니다. 이것도 처음 들어봅니다. 마지막으로 페퍼민트 허브거든요. 바로 옆에는 당귀하고, 방풍을 마지막으로 심었거든요. 물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허브는 물론 식용도 가능한 허브도 있지만 물론 향도 나고 특히 그 모기라든지 여기는 특히 산이다 보니까 모기라든지 거의 해충들을 좀 쫓아내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올해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격을 조금 넓게 줬지만 확실히 얘들이 안정을 좀 받을 것 같아요. 때는 모르고 너무 넓게 너무 좁게 심었다 보니까 애들이 큰 줄 모르고 심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애들이 좀 좁은 펭수에서 넓은 펭수로 옮겼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